가장 유명한 인형! 바비 인형을 닮은 스타는 누구일까요? 바비와 켄처럼 귀엽고 깜찍한 외모에 세련된 패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스타! 궁금하시다고요? 2012 바비 앤 켄 어워드 시상식에서 만난 블링블링 빛나는 이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지난 18일 남산의 행사장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패션 아이콘으로 대한민국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아이돌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취재 열기로 뜨거웠던 그 현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은 바비 앤 켄 어워드. 바비와 켄처럼 트렌드를 앞서가는 그 주인공에는 소녀시대의 제시카 씨와 동방신기의 윤호 씨가 뽑혔는데요. 무대 위에서 서기만 해도 빛나는 두 사람이지만 오늘은 화려한 드레스와 머슬런 슈트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냈답니다. 블랙슈트로 남성미를 드러낸 윤호 씨. 무대 의상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그의 모습도 멋있지만 단정한 슈트로 남성미를 뽐낸 윤호 씨 모습도 최고인데요. 일단은 되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뭐 되게 켄이 항상 이렇게 바비 옆에서 되게 든든하게 지켜준 그런 의미에서 받은 상이라 그런지 더욱더 기분이 좋고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남자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의상을 입은 켄 인형을 받은 윤호 씨. 특히나 이번에 제작된 켄 인형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형이라고 하죠. 바비를 지키는 켄처럼 남자친구 삼고 싶은 아이돌 가수 1위로 뽑힌 윤호 씨. 이번에 받은 켄 인형이 자신을 닮은 것 같나요? 한 번도 저의 얼굴을 실제로 보시진 않으셨는데 이렇게 되게 감쪽같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좀 많이 깜짝 놀랐고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저의 분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만족하고 되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집에 잘 전시해 놓겠습니다. 네. 윤호 씨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또 한 사람. 해외에서 이미 인형 같은 미모로 화제가 된 아름다운 그녀 제시카 씨인데요. 바비로 선정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밤인 것 같아요. 네. 오똑한 콧날에 큰 눈망울. 살아있는 바비 인형이라 해도 믿을 만큼 사랑스럽죠. 누가 인형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였는데요. 자신과 똑같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비 인형을 둔 제시카 씨. 혹시 바비 인형과 얽힌 추억이 있다면 살짝 공개해주세요. 누구나 바비에 대한 추억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비를 꼭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서 맨날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나고요. 추억이 너무 많아요, 바비랑.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플 인형처럼 두 사람 또한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는데요. 2012년 대한민국의 바비 앤 켄이 된 두 사람. 앞으로도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죠? 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비랑 제시카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바비 앤 켄 어워드의 주인공으로 만나본 제시카 씨와 윤호 씨. 다시 한번 2012년 대한민국 바비 앤 켄으로 수상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